야, 무슨 강의지?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포유류인 수달을 보러 왔는데요. 이곳은요 바로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한국수달연구센터입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는 수달의 보존과 서식지의 보존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토종 수달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출 수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이죠. 예. 우리 수달로 인연이 됐는데 여기를 또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아세요? 네이버 딱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수달이죠. 그쵸? 아니야, 수달이 있겠죠? 네. 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이야, 자, 여러분들 바로 이곳입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여기 QR이랑 다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신기하죠? 지금 여기에 수달 친구들 박제된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수달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좀 작아 보이는데 진짜 크거든요. 와, 굉장히 큰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친구는 해달이에요. 바다에 사는 해달, 이 친구는 수달. 자, 오늘 한국수달연구센터에서 안내를 도와주실 우리 연구원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수달 종류가 엄청 많네요. 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달이 딱 한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예, 13종이 있거든요. 와, 13종이 있었구나. 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달은 유럽, 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이제 유라시아 수달, 이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종이고요. 수달은 이제 천연기념물이고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이제 보호받고 있는 종이 이 수달이에요. 이제 유튜브로 촬영하시는 수달이 자몽발톱 수달. 이 친구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가지고 요즘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수달이 살까요, 안 살까요? 바다에요? 예. 수달이. 저는 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봤다고는 하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수달이 살고 있어요. 아, 바다에서 사는구나. 근데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강, 계곡, 호수 이런 게 사는 애를 물숫자 있고 수달이라고 부르고, 바다에 사는 애는 바다에 짧고 해달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달은 이쪽 북평양인들, 여기서는 치역도 다른 종이고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이 친구가 살고 있어요. 저 근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려보자면은, 막 인터넷에 수달이 막 악어 씹어먹고 막 그런 수달 있잖아요. 아, 예. 그 수달도 혹시 여기서 어떤 수달이에요? 그 수달이 여기는 큰 수달, 자이언트 오터. 아, 이 친구구나. 생김새도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 여기 사는 지역이 아마존강이 되거든요. 물고기도 피라냐, 큰 물고기도. 네네네. 근데 몸도 아라콘다, 큰 애들. 와, 아나콘다, 아고, 피라냐. 살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져야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보시면은, 오, 있네. 오, 진짜? 수달이고 이게 악어인데, 악어를 보면 수달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보고 있어. 아, 그냥 대놓고 있네요. 큰 수달은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악어가 있으면 악어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인가 보네요. 수달, 큰 수달. 아, 자이언트라고 써있네. 여러분들, 그 수달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큰 수달이라는 종 자체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수달 털이 젖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젖어 있는 거는 여기는 겉털이 젖어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속털은 엄청 빽빽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 동물 중에서 자리 면적당 털 밀도가 수달이 제일 높거든요. 얘네는 또 겨울잠을 안 자는 게 체온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냥감을 잡아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안 자는 동물이에요. 자, 지금 이제 아기 수달을 지금 한 마리 새끼를 보존하고 있다는데, 아,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 와,
아, 우리나라 토종 수달인 거죠? 유라시아 수달. 네, 저희 센터는 딱 우리나라 살고 있는 수달들. 와,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와, 근데 확실히 유라시아 수달은 이렇게 가까이서 봐서 보는 게 처음인데 확실히 다르게 생겼네요. 작은 발톱 수달이랑. 따라온다. 어, 진짜로? 어, 성경 씨 이제 수달이 수달이가 한가 하나가 되신 것 같아. 어, 소리 내니까 반응을 해요. 얘 발 물는 거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지금 이 아기 수달들을 이제 격리해서 좀 보호하다가 이제 짝을 맞추거나 무리에 이제 아마 학살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태어난 지는 별로 안 된 수달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지금 족제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우리나라 유라시아 수달입니다. 얘네들이 순해 보여도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절대 건드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연구원님, 혹시 근데 여기 수달, 아기 수달이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어미를 잃은 친구들이 이제 구조수 같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새끼 수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주로 구조신구가 많아요. 이제 봄철에 새끼가 태어나서 여름이 되면은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이제 수영 연습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장마철이고 태풍이 오고 하니까 물 요속이 빨라가지고 이제 떠내려가갖고 어미를 잃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새끼 수달이 이제 떨어지면 삑삑거리면서 물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수달이니까 꼭 구조해야지 하고 집으로 먼저 데리고 와서 저희한테 전화 주신 분이 계셔요. 이 새끼 수달이 여기 있으면은 그 근처에 어미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냥 두고 있으면 어미가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아, 사람이 옆에 있거나 데리고 오면은 새끼 입장에서는 납치당하는 거죠. 저기 엄마가 있는데 살아가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야생에서 이런 새끼 수달을 보게 되면은 수달 연구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요즘 핸드폰들 다 잘 되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먼저 받아보고 애기 상태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수달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 수달 먹이로 미꾸라지 아니면 이렇게 메기 같은 거를 좀 먹이로 살아있는 걸 직접 연못에 풀어서 주시는가 봅니다. 네, 사냥하고 야생 본능 좀 내리려고. 영양가 좋고 맛있거든요. 발자국이랑. 아, 어, 수달똥. 진짜 실제로 수달똥이 이렇게 생겼나요? 우리 야생의 수달을 이렇게 생선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생선 가시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 우리 돌나무 아이들 똥이랑 좀 다르게 생긴 거죠? 저희 애들이 미꾸라지를 먹을 경우에 맞아요. 이렇게 똥이 나오고요. 어, 이거 진짜 사람 똥인데 이건? 아니, 이거보다 더 멋있지 내 똥은. 자, 이번에는 야외 방사장에 있는 수달 친구들에게 아까 봤던 메기를 진짜 실제로 먹이를 주신다고 해서 아마 연못에 가서 아마 방사되어 있는 큰 수달, 아니 큰 수달이 아니라 유라시아 성체 수달을 한번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물도 맑고 공기도 맑고 풍경도 좋은 곳에서 지금 연구센터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수달 친구들이 잘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어이구, 오, 똑같이 생겼다. 약간 구경하네, 얘가. 뭐 가져왔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위에서 볼 수 있는 여기 시설이 있어서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이제 메기를 넣습니다. 쭉. 와, 아, 물 속에 넣어서. 와, 바로 사냥했어. 지금 보시면 아까 진짜 메기를 넣어주자마자 우리 애들이 바로 사냥해서 먹는 모습인데, 자,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메기의 머리부터 쉬워서 먹네요. 자연에서도 이 손발을 굉장히 잘 써서 사냥할 때도 입으로 잡기 전에 손으로 잡아서 덥석 끌어안아서 무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수영도 잘하고 넣자마자 사냥할 정도니까 뭐 말 다 있죠? 야, 지금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야외 방사장이거든요. 근데 연구원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작은 발톱 수달 이 친구들은 따뜻한 거 좋아하는데 여기 야외 방사장인데 그럼 겨울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어, 여기가 연못이 보면은 네. 여기에서 물이 들어오고 또 나가거든요. 물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는 진짜 추울 때 아니면은 여기는 얼지는 않아요. 여기 애들이 자유롭게 수영하고 놀고 먹이도 잡고 하는데,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펄, 모피가 좋기 때문에 아~ 체온 유지가 돼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옷을 껴입지만 이 친구들은 펄만으로도 체온 유지가 가능해서 이렇게 물에서도 수영을 또 하고 사냥도 하고. 네. 이전부터는 이제 이런 좋은 옷이 없다 보니까
동물 털 이제 모피를 이용해가지고 체온 유지 위해서 이제 애들을 많이 사냥을 했는데 아~ 겨울철에도 패딩 옷 따뜻하게 달라고 하니까 동물 모피 이런 건 이제 조금은 좀 멀리 있어야겠죠. 혹시 연구원님 그 일본은 현재 수달이 멸종됐다고 2012년도에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큰 요인으로 적용이 됐던 게 일본은 예전부터 하천 정비가 빠르게 급하게 잘 된 나라거든요. 하천이 있으면은 그 주변을 꼬끄리 싹 메워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달이 사는 곳이 보면은 그런데 돌층 사이 아니면 큰 나무가 조사하고 나오는 그 생기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하천을 그렇게 싹 콘크리트로 메우다 보니까 수달이 살아갈 공간이 없어지게 됐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수달이 없어지는 요인 하나로 적용하지 않나. 대표적인 요인인 네. 거죠? 자, 방금 연구원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와닿는 게 있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는 이렇게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굉장히 따뜻한 파카라든지 뭐 패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겨울 날 때 동물의 모피, 수달을 사냥해서 수달의 피를 이렇게 입었다고 하는데요. 또 예전에는 이제 다로라고 해가지고 그런 수달을 사냥하는 집단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제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따뜻한 옷들이 많으니까 점점 많이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아 역시 수달을 좋아하는 우리 은기님과 성경님은 지금 신났어요.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눈빛. 우와 가까이서 온 거 처음이다. 오 진짜 커요. 돌체 라떼보다 한 1.5배는 큰 것 같은데. 아까 옷장에 화냈어 아까. 아유 칭얼대는 거죠 저런 거. 역시 수달들은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연구원님께서 매기 발사. 오 얘들아 물에 안 들어가도 돼. 옆에 한 마리 떨어졌거든. 바로 사냥하는 거 보이시죠? 와 이렇게 물고 바로 가네. 이게 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영역이 조금씩은 먹는 자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있는 아이는 또 누구 저기가 있는 아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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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아시네요. 이야 이야 진짜 많은 수달을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번식까지 하시는데 와 여기 있는 수달 중에 가장 큰 수달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아 근데 이 친구들도 라쿤도 유기돼서 온 아이들이래요. 손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인데 보시면은 위에 우려생물 그 유명하죠 광견병의 매개체인 라쿤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먹을 때가 제일 순한 너구리 친구들. 근데 우리나라 너구리랑 라쿤이랑 다른 종인데 우리나라 너구리 만나거나 그러면은 확실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연구원님 제가 지금 네.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다 수달이잖아요. 이게 수달 가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개예요. 강아지요? 예. 왜요? 이제 개를 품종 보면은 뭐 시추, 세퍼트, 뭐 진돗개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네. 이 개 품종은 워터하운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수달 사냥개. 아. 이 수달을 잡으려고 네. 품종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수달 모피 사냥이 많았어요. 이거 지금 깔려 있는 게 다 수달 피예요? 동물 가죽들. 아 이런 거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현재는 물론 옷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굳이 필요 없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통일하던 수달도 있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수달이 생체적 위치가 지금 보면은 이거 피라미드라죠? 지금 제일 위에 있어요. 수달은 수생태계 육아 쪽에서는 최상위 포식자 대장인데 수달이 주로 먹는 물고기를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20에서 25cm 정도는 지금 풍물고기를 선호하세요. 얘네는 지금 사람처럼 페로보브라는 친구여가지고 물속에서 들어가서 잠수를 해도 한 3분에서 4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미꾸라지 10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먹는 것보다 큰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게 들어가서 좀 사냥하면서 에너지 후기도 줄이고 배도 부르고 하기 때문에 좀 큰 물고기를 선호를 하는데 여기서 수달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큰 물고기들은 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큰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는 고동 생물, 작은 물고기는 수가 줄어들게 되고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여기 있는 큰 물고기도 없어지게 되는 생태계가 이런 걸 이제 사막화라고 하는데 크게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얘네가 있음으로써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여기 사람도 우리 자연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수달을 핵심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쐐기종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왜 수달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유치수달님들이랑 한국 수달 연구센터에 와서 우리나라 토종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여기서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돌나무 우리 돌나무 제 삼촌으로서 또 다른 하나 더 잡아다가 한번 또 방문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